간혹 고양이가 지나치게 울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밤이나 새벽에 울어서 보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울며 보채는 고양이를 교육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울며 보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심하게 울며 보챈다면은요, 우선 왜 그러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여기에는요,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혹은 스트레스는 없는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건 아닌지 등 보채며 우는 행동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 봐야만 합니다. 우선 고양이가 갑자기 울며 보챈 행동이 심해졌다면은요, 질병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질병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거나 어딘가 불편하거나 한다면은요,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이 이상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심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욱더 많이 아프게 된다면은요, 구석진 곳에 숨어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운다면은요,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만 합니다. 보통 질병으로 인해 보채고 수다스러워진다면은요, 뭐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당뇨병 혹은 하부요르게 증후군에 걸린 경우가 주로 많았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고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10살 이상의 노령묘가 갑자기 울음소리가 커지거나 자주 보채고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졌다면은요, 이것은 치매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요, 고양이는 지나치게 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유순한 성격에서 까탈스러워지며 혼자 있을 때 하루 종일 웅얼거리며 뭐 거실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치대며 응석을 부리거나 매달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구걸하는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노령으로 인해 청력이 소실된다면은요, 우는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와옹 와옹 이런 식으로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불안한 마음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내는 울음소리를요, 스스로 듣지 못한다면은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은요,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뭐라고? 이렇게요. 이건 역시요, 고양이가 치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때문이라면요,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완치하지는 못해도요, 초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은요, 증상의 완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심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고양이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거나 몸단장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료하지 않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집사가 얼른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집사가 돌아오면요, 자신의 심심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 들어온 집사가 자신과 안 놀아주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은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며 관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심심해서 그런 것이니까는요, 뭐 많이 놀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울 때마다 반응을 주고 울 때마다 놀아주면은요, 우는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울음소리가 완전히 멈추면은 그때 가서 놀아주시는 것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요, 20분 정도는요, 아예 고양이의 대응을 무시하는 투명 고양이 놀이를 하셔야만 합니다. 20분 정도가 지나서요, 고양이의 흥분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가서 놀아주고 안아주고 말을 걸어주세요. 절대로 고양이가요, 울며 보챈다고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요, 뭐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보채고 많이 울게 됩니다. 고양이는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요, 더 자주 더 날카롭게 우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경우는요, 잘 찾아보면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사 후에 바뀐 환경이라든가 새로 들인 강아지나 고양이, 갑작스런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감, 혹은 여러분의 장시간에 걸친 외출 등이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 경우는요, 빨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당연히 배가 고프거나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채고 울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고양이가 울 때마다 요구사항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쉴 새 없이 울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뭐 배고파 밥 줘 하고 냥 하고 가볍게 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시하면은요, 밥 줘 배고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냥 하고 더 크게 울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크게 울다가요, 여러분이 못 참고 놀아주든 밥을 주든 간식을 주든 대응하기 시작한다면은요, 고양이는 아, 이 정도의 울음소리에 이 정도 데시벨은 돼야 집사가 내 요구를 들어주는구나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다시 요구를 할 때는요,
그 정도의 울음소리부터 울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조련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무심한 태도로 잘 참았다가 고양이가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요, 그때 가서 놀아주든 밥을 주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요구한다고 바로바로 들어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고양이가 여러분을 조련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양이를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무시가 힘든 이유는요, 속어 폭발이라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언가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고양이는요,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자판기에서 콜라를 사 먹으려고 동전을 넣었는데 돈만 먹고 콜라가 안 나온다면은요, 여러분은 처음엔 이리저리 만져보고 흔들어 보다가 나중에는 자판기를 막 흔들고 주먹이나 발로 차기도 하고 안으로 막 손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빼려고 노력을 해보지 않는가요? 그렇게 모든 해볼 것을 마지막까지 다 해본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에 포기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기 직전까지 본인이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새벽에 배고프다고 자꾸 잠을 깨우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는 잠을 자기 직전에 충분히 밥을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밥을 주기 시작하면은요, 매 새벽 같은 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깨우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양이 시계 볼 줄 알거든요. 이러한 새벽에 잠을 깨우는 행동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은요, 고양이가 아무리 울더라도 침대를 여러분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침대를 벗어나서 간식을 제공하거나 절대로 놀아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요, 여러분이 못 참고 간식을 주거나 놀아주기 시작하면요,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당연하게 주인을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고양이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훈련이나 교육의 주체는요, 여러분이 되어야지 고양이가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일단 무시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무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해야 하는 기간은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고양이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그 기간에 비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무시가 힘들다면은요, 침실의 문을 닫고 귀마개를 착용하시고 잠을 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요, 잠들기 전에 충분히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주셔야 한다입니다. 일단 집에 들어와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기 직전에 15분 정도를 격렬하게 놀아줍니다. 그 후에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줍니다. 그러면 고양이는요, 그루밍을 하고, 더 이상 여러분의 자극이 없다면은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든다면 같이 쉽게 잠이 들게 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새벽에 깨우는 행위를 무시하기. 둘째는요, 잠들기 직전에 격렬하게 놀아주고요, 식사를 충분하게 주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한다면은요,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는 행위는 많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도 사실 무대응이나 무시라는 교육은요, 정말 큰 인내심을 요하는 힘든 훈련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고양이에 교육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지나치게 울며 보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